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비슈입니다. 이번 주에도 참 이슈가 다양하게 있네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이슈는 꾸준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거주 의무 폐지 뭐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반응이 좀 큽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실거주 의무에 대한 그 폐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참 난관이 눈앞에 왔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재건축 시장과 재개발 이 시장 또 모아타운 이런 것들에 관심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전진단에 대한 그 뭐 기준? 예전만 해도 기준이었는데 이 기준이 아니라 이 절차를 아예 배제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 가지고 오늘 이슈가 참 많은 것 같아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이야기 또 실거주 의무에 관련돼서 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오늘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오늘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지금 한 주가 정도 지난 그런 상황인데 어떨 것 같아요? 2024년 그 재개발 재건축 투자 시장은? 네, 그 어쨌든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사실은 조금 뭐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재개발 네. 재건축 시장도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공사비 갈등 때문에. 네. 그래서 기존에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평당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0만 원 정도면은 네. 공사했거든요. 네. 지금은 아예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부산 같은 경우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공사비 제한이 될 정도로 지금 최소 이제 800만 원대는 책정이 되어 이제 공사 가능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사비 협상이 안 돼서 상당 부분 좀 사업이 멈춰 있는 곳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줄어드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뭐 상당 부분 이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서울시의 뭐 신통기획 모아타운이라던가 그리고 이게 그 서울시에서 시작은 됐지만 비슷하게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조례를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하려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정부의 규제 완화 같은 것들, 뭐 대표적으로 안전진단 완화라던가, 뭐 재건축 초과익환수제는 거의 뭐 개정됐다라고 하더라도 큰 네. 금액이 이제 네. 그 뭐 줄여지거나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런 규제 완화 기조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나마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침체에 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거래 같은 것들은 조금씩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이제 뭐 아주 그 뭐 원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일부 사업지들은 뭐 그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조정된 것들이 꽤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올해도 뭐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아주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면은 급매가 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한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던 뭐 2021년 말에 한 12월경 뭐 이때도 상담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한남동 같은 데들도 거의 그 매매 가격이 절반 정도 이제 다운된 금액으로 나오는 그런 물건들이 있었어요. 급매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매수를 하시면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그렇게까지 조정된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면은 이제 간헐적으로 조금 그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프리미엄을 많이 조정해서 이제 내놓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그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런 급매물들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공사비 얘기들을 하고 그 재건축 뭐 재개발 시장 얘기했는데 지금 재건축 시장에서 한때 최대어라고 불렸던 것이 둔촌주공이잖아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하겠다 정부가 한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실거주 의무 폐지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분양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이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시장의 그 흐름들을 보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이거 법안 이거 개정 딱 안 되겠다. 지금 벌써 몇 번 안 됐으니까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거 뭐 실거주 의무가 이 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에서도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같은 경우 한 12,000 가구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전매 그 제한이 해제가
뭐 되고 또 실거주 의무는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난감한 거예요. 그 뭐 전매 제한은 풀렸는데 실거주 의무는 또 폐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실거주를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들 요즘에 뭐 천만 원 벌금 내고 그냥 살아야 되니 뭐 하느니 뭐 그냥 우겨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 진짜 뭐 법률가니까 법률가가 봤을 때는 이거 실거주 안 하고 들어가서 살아도 되기는 하는 거예요? 벌금 내고 그냥 살아도 돼요? 아 이게 원래 실거주를 안 하시면은 스스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LH에다가 내 집을 사가라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 근데 그래요? 이제 그 사가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네. 막 이제 그 내가 산 가격의 프리미엄 얹은 시세 거래가 아니라 네. 내가 그 납부한 입주 그 분양 대금 있잖아요. 네. 거기다 그냥 이자만 쳐서 준다라고 보시면 아. 돼서 상당히 헐값이죠. 네. 그렇게 넘기셔야 될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그 허위로 실거주를 안 하면서 실거주를 한 것처럼 이제 신고를 했다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저가에 또 그 양도를 해야 되는 페널티 외에도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 분양권 거래 규제 완화를 하면서 이제 전매 제한 기간도 많이 줄이고 예,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그 주요 그 요지가 됐던 거는 주요 정책이 됐던 거는 실거주 의무 폐지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기대를 하고 많이들 분양권 거래를 암암리 하셨을 거예요. 아, 돈이 조금 들어가니까. 네, 그렇죠? 돈이 조금 들어가고 네. 그리고 분양권 거래라는 거는 사실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전매 제한이 풀린 게 얼마 안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분양권 거래들은 사실 그 전매 제한 기간에 원래 거래를 하면 불법이지만 네. 암암리에 거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좀 난감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가지고 원래 처음에 분양을 받으신 수분양자도 마찬가지고 네. 또 이 분양권을 넘겨받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어쨌든 잔금을 뭐 세입자를 맞춰서 임대차 보증금으로 납부를 하실 계획이었는데 네. 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목돈을 또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진짜. 뭐 한 10억이다 하면은 사실 지금 뭐 실거주 하게 되면 한 돈 10억 갖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네. 보면 사실 이게 전매 제한된다 풀린다 뭐 계약금만 10% 한 1, 2억 정도 내고 중도금 밀고 전세금 받아가지고 하니까 완전 뭐 한 1, 2억이냐 10억이냐 이 정도 차이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거의 절반 이상은 이제 그 분양 대금에 뭐 그 정도는 이제 내가 자금을 마련해서 납부를 네. 하셔야 되니까 뭐 5, 6억은 지금 그 직접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련을 하셔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이제 난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뭐 이런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을까? 한번 제가 찾아봤던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으로 내놨는데 예를 들어 세금을 깎아주겠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좀 뭔가 이제 독려를 하는 사업들을 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라고 대책을 내놨는데 입법이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그 대책을 믿고 거래를 하고 세금을 신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 법원에서는 어쨌든 대책이 나온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걸로 봐서 가산세까지 매겼던 그래요? 그런 사례가 있죠. 네, 지금 그런 내용들이 아마 진지하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분양공고문 같은 게 나오면은 분명히 이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았다라는 뭐 얘기들이 못이 박혀져 있을 정도니까 분명히 인지를 했는데 어떤 기대를 하고 또는 예상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사실상 내 집 마련 외적으로도 투자 시장에 봤을 때 그런 예상이라든지 예측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상황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 보니까 좀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예전에 그러면 가산금까지도 물었단 말이에요? 그게? 네, 양도세 신고를 대책이 나온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봐서 양도세를 그 대책이 나온 내용대로 이제 신고를 한 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가산세까지 부과를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한 12,000 가구 정도 되는데 이 12,000 가구에서 조합이 추산하는 거로 봤을 땐 한 그 실거주를 뭐 못 할 수 있겠다는 게 한 4,000 한 40% 그렇죠. 40%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한 6,000 가구 정도 안 된다. 한 5,000 가구 정도? 뭐 그 정도가 피해를 보는 거고. 그리고 4만 가구에서도 둔촌주공은 굉장히 좀 많은 곳들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지역별로 또 시간적으로 봤을 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큰 파급력이 없는데 둔촌주공만을 위한 그 혜택으로는 작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3대책 때 보게 되면은 1.3대책이
그 대책을 일명 둔촌주공 살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내용들 자체도 지금 둔촌주공 살리기 시즌2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것들이 뭐 공고문에도 있었고, 변호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뭐 입법이 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오히려 그분 같은 경우는 뭐 가산금도 낼 정도로 가산세도 낼 정도의 그런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그 예상만 가지고 시장을 재단을 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국토교통부가 30년 된 노주택의 그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될까요? 그 절차가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재건축에만 있거든요. 근데 재건축의 아예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초기 단계. 그래서 이게 안전진단을 통해서 여기가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인지를 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사를 하고 나서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에서야 이제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단계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초기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난 정부에서 사실 안전진단을 상당히 강화를 많이 하면서 이게 초기 재건축 진입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안전진단 신청한 뭐 단지 세곳 중에 두 곳은 떨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번에 그 이번 그 부동산 대책에서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좀 주요 쟁점이 되기는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전진단 절차 자체는 도시정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것들은 또그 하위 법령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법 개정은 사실 지금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진단의 기준 같은 것들을 많이 완화를 해서 실제로 이제 안전진단 그 통과가 좀 쉽게끔 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목동이라던가 뭐 상계동 뭐 이런 곳들 이제 그 안전진단 통과 못해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속속 이제 그 재건축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탄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안전진단을 아예 없애는 거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거주 의무 폐지도 굉장히 법 개정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안전진단을 완전히 없앤다, 이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현재 이제 기준을 좀 조절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 자체를 조금 쉽게 통과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안전진단 신청하면 거의 통과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30년 넘은 아파트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안전진단을 아예 없애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안전진단을 뭐, 물론 이제 그 주민들이 돈을, 비용 같은 것들을 모아서 또 안전진단 절차를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재건축 연한을 채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도움이라는 그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큰 도움은 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뭐 안전진단 요즘에 통과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최근 그 재건축 사업 단지 같은 경우는 그 거주를 하시는 분들의 그 납부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사업성과 납부 능력, 요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실거주 의무 폐지 안전진단 절차, 요 부분에 대한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들 들어온 거또 여러분들에게 또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최근에 그 성수동에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개발 계획이 발표되다 보니까 이곳에 내집 마련해야 되겠다. 특히나 서울에서도 이 성수동은 뭐 강남의 대체 주거지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인데, 이 삼표 부지, 레미콘 공장 부지가 개발된다고 하는데, 성수동 아파트 사도 되냐라는 질문들을 주셔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성수동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뜨거운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 뭐 주택 시장으로 본다라면 한강하고의 그 접근성들이 갖춰져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공간들,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성수동의 좀 유일한 약점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업무 시설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성수동에 있는 예전에 그 삼표 부지거든요. 그 레미콘 공장에 있었던 그 부지. 그 부지가 개발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된다면 성수동에 있는 지역들, 여기 한번 잘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어떤 부지냐면, 자, 여기가 이제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응봉동 일대, 그리고 건너편이 압구정동이에요. 근데 여기에 향후에 개발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지역 쪽으로 이쪽으로 보행교를 이렇게 놓고 또 압구정동도 이런 식으로 이제 향후에 뭐 개발들 되고 하면은 보행교들을 꾸준히 넣게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다리가 날지는 정확하게는 뭐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접근성을 개선을 하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그 다리의 좀 한계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뭐 대중교통이 지나다니는 그런 다리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보행교가 지나가게 된다면 잠수교를 보면은 그래도 좀 구보도 하고 대표적인 그 보행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라면 문화가 좀 접근을 할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삼표 부지가 해외에서 그 건설을 하고 또 설계를 했는데 미국의 SOM이라는 그 설계사에서 이제 설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63빌딩이라든지 또는 해운대 LCT 그다음에 정말 좀뭐 웅장한 건물이죠. 브리즈 칼리파 뭐 이런 것들도 설계한 그 설계사에서 개발하는데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냐라고 보면은 뭐 상업이 있고요. 또 문화가 있고 주거, 숙박 이런 것들이 복합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 개발되는 조감도들을 살펴보면은 뭐 거주를 할수 있고 또 상업 공간과 문화나 또 숙박, 호텔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 성수동의 그 상업 공간과 뭐 문화 이런 것들이 형성이 잘될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 주거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해서 좀 상업 공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되고 뭐 압구정동에서 이제 공공기여를 통해서 다리를 조성하게 된다면 성수동은 굉장히 뜨거운 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성수동에 그 주상복합 아파트의 가격들을 살펴보니까 서울 속 3대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갤러리아 폴에 241제곱미터는 뭐한 100억 정도에 뭐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취소분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한 100억 선까지도 도달을 한 그런 수준이고요. 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전용 198제곱미터도 한 99억 정도. 그다음에 트리마제라고 강명북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보이는 아파트 있거든요. 140제곱미터는 45억 정도 거래될 정도로 굉장히 가격에 그 높이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향후에 그 성수동의 이뿐만 아니라 성수 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가 있거든요. 성수 1, 2, 3, 4 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그 공급되는 물량들 가구수를 보더라도 1지구도 한 2,900가구 정도, 그리고 성수 2지구, 3지구도 한 1,900, 한 1,800가구 정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성수 4지구도 한 1,500가구 정도 들어올 정도로 이제 주거까지도 형성이 되다 보면 굉장히 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이런 뭐 주상복합 아파트는 좀 넘보기 힘든 그런 아파트긴 하겠지만 그 주변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 몇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 잘 살펴보신다면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건영 아파트라든지 또는 강변 현대 아파트 그다음에 보시면은 뭐 이런 그 아파트들 강변 현대, 한신 휴플러스, 청구 아파트, 인강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들도 있는데, 물론 9억이고,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 향후에 개발되는 그런 아파트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구역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다 보니까, 뭐, 매입을 하시게 된다라면, 물론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그런, 악명 높은 그 거래에 대한 그 제한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매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향후에 그 강남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제시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보실 때는 성수동 뭐 일들도 많이 보시고 재개발로 또 핫한 지역이기도 한데 아까 뭐 촬영 전에도 아 여기 한 1, 2, 3, 4 지구가 있는데
뭐 쉽게 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라는 의견들도 주셨잖아요. 뭐 성수동에 대한 그 미래는 밝다라고 보시는 입장은 똑같은데, 왜 이런 뭐 어떤 개발에 대한 그 한계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 또 답변을 주셨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여기 성수 1지구부터 이제 4지구까지 있는데 여기가 다 재개발이 되면은 한 9,0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성수 전략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게한 1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단계가 어떠냐면은 이제 건축 심의 준비하는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정도. 그래서 앞으로도 입주하려면은 한 10년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사업이 더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묶여 있기 때문에 또 매물들도 잘 활발하게 거래가 되긴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수동 재개발 쪽을 보면 이제 그 좋은 입지에 재개발로 볼수 있는 거는 한남동이나 뭐 성수동 재개발 또는 이제 재건축으로는 강남 재건축 많이 보시는데 그런 곳들에 비해서는 사실 거래가 좀 활발하지도 않고 또 가격선이 많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잘 없더라고요. 급매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부터 좀 사업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제 건축심의 통과하고 하면은 조합원 분양 신청 같은 것들 받게 되고 또 최근에 이제 70층까지 이제 그 층수를 높이는 것들도 이제 거의 통과가 될 걸로 보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자, 그 성수동 관련돼서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제가 그 로드뷰, 이제 항공뷰를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이 항공뷰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곳이 이제 갤러리아 포레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곳이 그 삼표 부지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강과 또 압구정 현대, 이곳이 참잘 갖춰져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트리마제라는 그런 아파트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여기 뭐 삼표 부지가 있죠. 이 부지가 향후에 멋진 건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곳에 상업과 주거, 문화, 숙박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복합 개발이 된다라면 주변에 그 서울숲, 한강, 고급 주상복합 잘 어우러진 곳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금에 좀 여력이 있고 서울에 내집 마련, 그리고 뭐 1주택자가 아니라 뭐 자금 여력을 가지고 뭐또 새로운 어떤 주거의 지역으로 좀 진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성수동도 한번 눈여겨보면 아주 좋은 지역이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의 아파트 매입, 어떤 아파트가 돼도 좋습니다. 그 아파트 매입에는 찬성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수동 아파트에 대한 그 답변도 좀 제가 드렸고요. 또 변호사님께서 그 재개발, 재건축, 실거주 의무에 대한 의견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앞으로 이런 그 실거주를 통한 그런 의무 폐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지켜보시고요. 또 안전진단이 그뭐 만능은 아니다라는 답변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 매주 뭐 동향들도 좀 설명드리고 또내집 마련에 대한 그 전략들, 그리고 여러분의 뭐 다양한 고민들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그 링크로 연락을 주시던지 또는 댓글들 달아주시면 그에 또 걸맞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집이슈 여러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